네, 신한은행과 OK저축은행, 이 득점 면에선 OK저축은행이 더욱더 높습니다. 67.2득점 평균 득점이고요. 야투 성공률 역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인데요. 이 골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. 리바운드가 37.5, 37.6으로 양팀 모두 골밑에서는 승부를 봐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. 양팀의 경기 관전 포인트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. 신한은행과 OK저축은행의 경기 내일 오후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. 4위권 두 팀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. 리그 최하위 신한은행은 5위 OK저축은행을 상대로 4연패 탈출에 나섭니다. 신한은행은 직전 KB 하나은행과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88-94로 패했습니다. 모처럼 김단비 외에도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활발한 공격을 펼쳤지만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. 여전히 낮은 야투 성공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특히 매경기 석점 슛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입니다. 신한은행은 올 시즌 평균 3점 성공률 25%, 성공 개수 4.1개로 두 부문 모두 최하위에 있습니다. 외곽 슛이 들어가지 않자 골밑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이 줄을 이르게 되고 상대팀은 더욱 안쪽을 틀어막아 득점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단비를 비롯해 강계리, 김아름 등의 외곽 슛 성공 여부가 승리의 열쇠입니다. OK저축은행도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. 하지만 김소담과 구슬 등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올 시즌 신한은행 상대 상대전적 5승 무패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얻은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. 과연 두 팀 중 먼저 연패 4승을 끊을 팀은 어느 쪽이 될지 이 두 팀의 맞대결에 농구팬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. 네, WKB의 중계 예고 전해드리겠습니다. 목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신한은행과 OK저축은행의 맞대결 스포티비2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